기도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야곱의 자손들이 저지른 모든 죄짐을 몽땅 걸머지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무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으셨나이다. 예수님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자유인이 됐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고 계시록을 주시고 모든 예언서에 바벨론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하셨나이다. 이제 바벨론 속에 살면서 바벨론 사상을 받지 말고 시온의 사상으로 삼대무장을 갖추고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증거를 마치고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심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줬고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책을 사도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작은 책 계시록이고요. 해석은 북쪽에서 내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한 사람입니다. 성은 이시입니다. 이시 손 들어보세요. 이시 배석 들어봐. 몇 명이냐? 이렇게 이시가 몇 명이냐? 8명? 9명? 10명?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씨가 없으면 안 된다. 이씨가 없으면. 그래서 때가 되니까 월남! 월남! 이제 계시로 해석 줄였고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해돋는 데서 또 제자들 불렀어요. 그 저는 해돋는 동방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왔습니다. 이인혜자 목사님은 북쪽에서 왔고 난 동방에서 왔어요. 여러분도 동방이죠. 한국은 동방 예의지 국가입니다. 원수들을 해산물같이 밟아버립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 바벨론은 우리 대적입니다. 이 지구의 마귀 사상은 우리 대적 사상이에요. 그 지구에 이런 사람은 다 바벨론이에요. 이런 사람은 귀신들린 사람이요. 높은 왕들, 대통령. 이 세상 대통령이지 하늘나라 모릅니다. 비밀을. 근데 어제 뉴스 들으니까 참 기분 나빠요. 청와대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문성명 씨 상집에 꽃다발 보내고 장로님이 말이야. 그 이단 가짜 예수한테 잘 죽었다고 해야 되지. 그러다가 슬프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래도 박종화 목사가 부처날 생일날, 부처님 생일날 그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웃더라고요. 절에 가서. 그것도 안 되죠? 안 되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 두문두문 앉아도 괜찮아.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벨론과 싸우는데 바벨론이 누구냐? 뱀입니다. 뱀 한 마리가 이 땅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용을 잡으니까 뭐요? 옛뱀 마귀 사탄이요. 그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열매를 맺지. 내가 안 죽고 그냥 가면 다 끝장이야. 근데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다 좋은데요. 죽지는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베드로도 성신받기 전에는. 지금도 하늘나라 신이 와야 이 성경을 깨닫고 따라가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뜻도 모르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 신명기 모세가 율법 받을 때 다섯 번째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신명기 다섯 번째요. 28장에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으로도 복, 우양에도 복, 농사도 복, 포도원에도 복이고, 이 율법의 말씀 안 따라가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도 저주도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축복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면은 신명기 28장 49절에 저 원방에서 먼 쪽에서 독수리같이 너 원수가 와서 잡아다가 잡아먹는다. 그것이 오늘 바벨론이 왔어요. 그 바벨론이. 그 셋째 바벨론은 일곱 머리 가운데 일곱 머리가 바벨론인데 셋째 머리는 바벨론인데 바로 선지들이 예언할 때 바벨론이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벨론. 이사야 13장 바벨론의 심판.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람은 먼 데서 왔는데 고레스가 고레스. 동방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 그리고 14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마지막 바벨론은 북쪽의 나라에선 소련이다. 근데 스탈린이다.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스탈린이 무덤에 쫓겨났거든요. 인류 역사에 무덤에서 쫓겨난 놈은 한 놈밖에 없습니다. 스탈린 그놈. 53년도 죽었는데 후초프가 스탈린 무덤으로 파헤쳤어요. 야 이놈 나와. 야 인마 내가 선임자잖아. 그래도 성경 이러면 되니까 빼닥이 꺼내가지고 화장해서 불태워야 이사 14장 이루어지는 거야. 그 아무도 세상은 몰라요. 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이요. 성경이 돌아갑니다. 일본이 망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소련이 75년 망했어요. 푸티가 망했다니 망하는 거 그걸 망한 놈이. 그래서 우린 징조를 먹고 했잖아. 풍년을. 성경은 전부 짝이 있어. 제자리에 다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요. 우린 시간 따지잖아요. 시간이 빠른다 늦다 하는. 하나님은 항상 그날이 그날 같아. 영원한 시간. 아이온. 영원한 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해야 천년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 바벨론 도와주지 말라. 이게 망할 놈을. 그 공산당 도와주지 말라. 북한 가지 말라. 근데 문성부의 아들, 일곱째 아들이 북한 갔다니까요. 아버지 죽었다고. 그 조문 받으러 갔어. 아이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래, 꽃달바 하들 거, 그래, 멀리 차 타고 갔냐? 그 마귀들은 마귀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문성명 씨가 살았을 때, 김일사하고 이렇게 안았다니까요. 그 지 형님의 동생이야, 도대체. 같은 편이지. 마귀의 편이지. 통일교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세계 통일을 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 통일교 재단이 큽니다. 돈이 많습니다. 미국에 통일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오벨리스크라 해서요. 애굽의 신의 남자 신의 성기를 기둥을 두게 세워놨어요. 더러운 놈들이야. 강원도 가니까요. 남근이 남자 그 성기를 바위를 깎아서 꼭 그렇게 버섯같이 만들어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보면 어때요 마음이? 예? 흔들려? 그리고 에지트에 이시스라는 여자 귀신이 있어요. 그 자기 남편의 성기를 이렇게 오벨리스크라 해서 두 개를, 그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인데 자기들이 갖다가 악으로 쓰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유명합니다. 아무리 유명해도요, 귀신 들어가면 귀신 신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오늘 기독교요, 좋아요. 출발 잘했어요. 오순절 역사로. 이제는 다 끝났어요. 왜? 귀신이 떠났어요. 그게 WCC입니다. 에큐메니칼입니다. 우리 한국 KNCC입니다. 응? 그렇게 마귀가 앞에 끌고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입니다. 근데 여기 힘센 다른 세상 누굴까요? 예? 바벨론보다 더 커, 힘이 세. 수륩바벨이에요. 그 바벨 반대는 수륩바벨. 여러분 무슨 바벨이요? 수륩바벨. 그건 음자 바벨은 아니죠. 그럼 세상에 부귀향을 따라갑니까? 여기 금자 안 들고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 응?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민 짐승 탄 음자가 세상의 부자들, 부자교회, 물질 따라가는 교회, 물질 문명 바벨론. 예? 여러분 진리가 좋아요? 바벨이 좋아요? 그 물 속에 살면서 물고기는 물 속에 살죠. 그런데 나오면 죽어요. 물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물 먹으면 산소가 따로 들어가요. 물 먹으면서도. 우리는 물 속에 못 사잖아요. 그 물 속에 살면서 물을 반대는 못 하잖아요. 응? 물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나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고등어, 방어, 간고등어, 그 간고등어를 잡아먹으면요 살이 짭짤한 게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고등어. 간고등어가 바다에 많이 삽니다. 그 잡아서 그냥 생걸로 먹으면은 짭짤합니다. 그건 틀렸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틀렸는데. 안동 간고등어는 동해바다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만 붙이면 안동 간고등어입니다. 맞아요? 틀렸지? 안동 간고등어 소금치는 거 봤다니까요? 착착착착. 그 기술자. 짱으로 착착착 생겨요. 꼭 이구랑에서 딱 들어간 거예요. 하도 소금을 맞았지. 연습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숙성시켜서, 찌개 하면요. 맛이 좋아요. 안동 간고등어가. 그 비쌉니다. 예? 안동 사람이 간을 쳤다고 안동 간고등어요. 별 겁니까? 근데 고등어가 물에 살 때는요. 소금물이 염분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 맹살이야. 그냥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어. 그래서 간을 찍어 먹고 소금을 쳐서 찌개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이 들어가면요. 간고등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소금을 쳐서 예수 맛이 나야 되지 세상 맛이 나면은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 문명 바벨론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것을 우리가 보리 아름답게 보인다고 미혹받지 말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새 힘 받고 돌진하자. 그 세상이요 에덴 동산부터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뱀이가 용이 돼서 이 지구로 돌립니다. 예수는 그 속에 들어서 당신의 시온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 물고기에 물에 살아도 잡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잡혀 나와서 소금을 쳐야 잡게 됩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이 물 바다 같은 물 속에 살면서도 예수의 시온의 사상 진리가 들어가야 되지 세상에 염분이 들어오면은 고기는 죽습니다. 예? 바다의 생물은 짜지 않습니다. 생물입니다. 맹물입니다. 잡아서 소금을 쳐야 소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바다 속에 사는 바벨론 속에 살지만은 바벨론의 염분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런 사진들은 전부 사탄 단체인데요. 이 오대양 육대주가 전부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곱째 물이 소련이 3년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돼 읽어봤죠 이거? 어? 이거 사진 읽어봤죠? 여기 독수리 두 마리가 딱 붙었는데요. 이게 그림인데요. 이 내용이래요. 이 사진은 미국 사법부 시장입니다. 미국 사법부 이 시장 있잖아요. 카탱. 머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동양,
하나는 서양을 지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완전을 상징하는 원모양으로 있습니다. 요 제일 꼭대기 요 보면요. 뱀이가요. 뺑 돌아갔어요. 왜? 뱀 대가리 보입니다. 대가리, 뱀 대가리. 이 지구는 뱀의 것이다. 용의 것이다. 맞습니다. 뱀입니다. 그래서 뱀 뒤에는 구르머는 그들의 이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유토피아. 그렇게 바벨론이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려고 헛꿈을 꾸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의 상징인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육자, 별이 육각형이죠. 오각형 별인가, 그 육각형 별이 있어. 요 사진 안에 보면요. 요 사진, 학대경 넣고 잘 봐요. 어? 여기, 이 사진 없어요? 못 받은 사람. 이거 없는 사람. 이거 공부해야 돼요, 갔다가요. 이 교과서라니까요. 어? 없으면 또 만들어줄게요. 손들어 봐요. 몇 명이 안 받았는가. 아, 너희들 따라오면 돼, 그냥.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전시안이 있어요. 뱀 눈이 있어요. 뱀 눈. 그 다음에 독수리 발에는 망치와 낫이 있어요. 스타린 맞죠? 낙관 망치로. 온 세상이 안팎으로 붉어집니다. 옛날에는요, 간첩이요. 수박 간첩이 있어, 수박 간첩. 수박이 어디가 빨개요? 속이 빨개? 겉은 새파래. 그 간첩이 나가도요, 겉으로는 간첩이 아니야. 잡아보면은 공산당 찬양하는 거라. 간첩이죠? 요즘 간첩은요, 토마토 간첩이야. 토마토는 속이 새파랗고 겉이 빨개요. 그렇죠? 안에도 빨개? 그래. 많이 세상이 바꿔졌어. 뭘로? 수정통치 간다는 거예요. 공산당 정치로 간다. 이 말이 지금 세상의 지구가요. 그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그 13장을 다 사용하면 42달을 17장에서 이 어떤 놈들이야? 이것이 짐승 공산당다는 기독교. 또 이방 종교. 뭐 불교는 뭐 벌써 마귀 종교고. 불교 가는 게 용 있죠? 용 봤어요? 불교 거긴 가봤어요? 나도 많이 가봤죠. 소풍 같이 학교 다닐 때. 시골에 소풍 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속에 절에 찾아가는 거지. 절에 가서 하루 놀고 오는 거지. 그거 용이 있어요. 뭐 용이 뭐 꽉 찼어. 그림도 용의 그림이라. 용 빼나? 그러니까 아니 못 뺀다 캐. 그래서 독수리 두 발레는 하나는 낫, 하나는 망치를 입고 화살 가지고 또 푸른 나무도 입고 또 스코티시 프리메이손 52의 상징과 같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강단에 프리메이손 장식이 있고 밑에 그림은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왼쪽에는 카톨릭 성당 안에 들어온 프리메이손의 전시안. 그 지구에 지금 크다는 단체는요 전부 마계단체입니다. 제일 적은 단체는 우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나리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9절 10절입니다. 맞죠? 스룹바벨이가 구이사 성의 지대를 놓고 그 손으로 마치겠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셔. 뭐요? 거짓말 못하셔. 요 사진이 프리메이슨 신전입니다. 신전. 프리메이슨 종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2007년도 미국 입법부에서 정식 종교로 허가를 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종교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프리메이슨 신전 내부 사진인데요. 이쪽에 십자가가 두 개입니다. 위에 십자가 하나 꺾고 밑에부터 십자가 따부로 돼서요. 근데 이 옆에는요 뱀이 한 마리 앉아. 뱀. 이게 뱀집이요. 뱀집. 예? 그게 뱀의 집이 프리메이슨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림이라는 것은 그 단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은 무슨 집이요? 은배 십자가 집이요. 그런데 이 집은 뱀 집이야. 프리메이슨 집은. 그 프리메이슨 단체가 3000년 전에 나왔어 벌써. 솔로몬 성전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1534년에 천주교에서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예수를
가짜 예수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막 학살시키고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무서운 집입니다. 사람 잡는 집입니다. 폭력적으로. 완전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사진은 그 설명서 있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0년대 FARUOUK 왕국 초상 밑에서 회합을 가진 프리메이손 집회, 성경에서 말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흉내낸 사탄의 당 프리메이손. 그 뒤에 여기 기둥이 두 개 있었지요. 거기 솔로몬 성전 기둥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도 하나님 집이다 이렇게 가짜로 그렇게 한다. 우리가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죽적이는 속지만 우리는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21세기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1917년 10월 17일 눈 감아도 내가 말해요. 눈 감아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눈 감아도 합니다. 듣거나 말거나. 1917년 10월 17일 내린 스탈이니까 낙하망치 들고 나왔어요. 이거 망치 맞아요? 한마. 이거 남 맞죠? 이런 국기가 소련 국기, 중공, 북한 국기입니다. 맞아요? 이 공로로 나라를 세울 때 이거 누가 들었어요? 박사가? 목사가? 공장의 직공이 들었죠. 이거는 농민이 풀비고 나삐는 거, 저 벼비고 곡식비는 낫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게요. 이게 무산대중이요. 무식자. 무슨이 주인을 죽이고 땅을 뺏었어. 임금이 됐어. 그 인민위원장이야. 내린이가. 스탈린도. 언제요? 1917년 10월 17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57년까지 40년 동안 이 지구 땅의 3분의 1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팔 4개 불고 이 땅 3분의 1이 이것이요. 이게 모스크바인데 여기 소련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땅을 다 먹어버린 거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의 나팔입니다. 재앙의 나팔. 재난의 동기입니다. 여기서 재난이 세계로 나갑니다. 근데 뭐가? 3대화. 화요. 예?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처치하는데 5개월 한란이에요. 5개월 한란을 막아주는 것이 수르바벨 인이에요.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왔다. 따라해요. 뭐니 해도 껑 잡는 게 매야. 뭐니 해도 용 잡는 것이 수르바벨이야. 근데 우리는 못 잡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먹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권세를 준 거예요. 두 개를 줬어요. 믿음은 자녀 권세, 지키면 철장 권세. 그 지킨다는 건 행함을 가르쳐요. 행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행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써요? 100% 안 돼요. 100% 할 수 없어요. 고쳐야 돼요. 이미 선악가가 와 자리를 딱 잡았어요. 뭐라 하냐? 너는 내 거야. 주님이 할락해도 너는 내 거야. 하지마. 할 마음이 안 생겨. 따라합시다. 설교 들을 때는 마음이 조금 찡했는데 집에 가니까 냉해졌어. 그런 사람 많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 주님 일을 못해 아까워서. 내 아들, 딸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요. 돈 못 내놔. 아까워서 손이 오그라지.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가난주다 개통이에요. 마귀 편에서. 예? 예수님 왕국이 목적이 아니고 지 왕국이 목적이야. 그래서 세상에 임금이 용이라. 금년에 용띠죠? 아, 금년에 용띠요. 임진년 용. 임진년, 이모년인가 뭔가? 무슨 년이야? 임진이야? 임진 맞아요? 근데 까만 용띠다, 걔 또. 용도 좀 재지부리네. 무슨 용이면 용이지, 뭐 하얀 용, 까만 용이 있냐. 그 흑용띠라, 걔 또.
그 용새끼들 그래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 육식값에 띠를 안 따집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세상의 법칙이지. 그러면은 1917년부터 40년 동안이 57년까지 이 세계가 지도가 바뀌었죠. 지도가 바뀌었다고요. 지도가, 예? 아, 지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도 바뀝니다. 어떻게? 백말 지도로. 백말 타고 돌진한다. 천년 시대. 근데 우리는 왜 남았느냐, 여기에. 58년부터 이제 우리 때가 왔어요. 싸움의 때가. 58년이 지금 54년 됐어요. 그쵸? 응. 아니요? 맞아. 1958년 3월 18일 날, 이 모스크바에 있는 스탈린 후계자가 후르츠초프가 나는 평화공존이요, 핵무기 제한이요, 핵실험 금지합니다 하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그거 좋지, 전쟁하면 널 죽고 나 죽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미국은 반공이란 말이에요. 반공. 응? 그게 소련에서 왜 스탈린 후계자 후르츠초프가 왜 평화공존하느냐, 우리 선임자 스탈린은 낙하망치로 강탈적으로 타도적으로 죽였지만은 나는 신사적으로 부자가 가는데 손만 내밀어, 손만 잡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먹으면 팔자를 건치지. 그만.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 마귀를. 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의 악의 영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러니까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지 육적으로 막 건투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무릎으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만 합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지. 하나님 땅 10마지만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50평 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무당 부산인 거고. 기도는 주기도만 하시고 못하면 성가 불러요. 제일 성가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를 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줍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여 능력 줍소서. 안 주시면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위에서 이김을 준다니까요. 아, 바울사도도 사도로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조사해보니까요.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김을 주셨다 했어요. 만약 인간이 뱀을 이긴다면요, 그 인간은 예수입니다. 그 이 땅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천염을 나느냐? 뱀 잡으러 왔어요. 뱀 잡으러. 최소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 한 천 마리 잡았는가? 그럼 땅꾼이 있어요, 땅꾼. 뱀 잡으면 땅꾼. 그 땅에 설악산에 뱀 많아요. 뱀 잡으러 가, 뱀 잡으러. 이런 흙질 한 마리 잡으면요, 2천만 원. 뱀 한 마리, 돈 비싸. 그런 게 잘 없어요. 새까만 뱀, 흙질 있죠, 새까만 뱀. 그 몸은요, 문디거나, 문디가. 뱀 종류도 많은데요. 나는 백사를 봤어요. 어릴 때. 아, 산에 소를 데리러 갔는데 비가 오는데 그 색깔 쓰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하얀 요 한 뼘 하면 팍 뜨더라고요. 이거 잡으면 수천 마리 봤는데 이거 한 마리 잡으면. 그런데 눈 떴다 감으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독사가 백년 묵은 백사가 된답니다. 모르지. 거짓말 참 안 봤어요. 이게 그런 말이 있어. 근데 백사만 잡으면은 엄청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작은 독사는 비싸지만요, 백사는 긴 백사 있어요. 중국서도 그거는요 며칠 백 안 가요. 독이 있는 뱀이 비싼 거예요. 독이 없는 뱀은 안 비싸요. 그 이렇게 합니다. 뱀을 혹시 잡는 사람 만나거든요. 이 알려주세요. 독사를 깨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독사 독이 피 속에 들어오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독사의 피나 독사의 독을 입으로 먹으면요, 그 사람 병 고칩니다. 이 소화기관으로 독이 들어가면요, 병이나, 살균 자극이, 병균이 죽어버립니다. 폐병도 고칩니다.
독사를 잡아먹으면, 독사 독을 먹으면은, 근데 독사가 깨물리면은, 그는 죽습니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용을 잡아먹습니다. 용을 잡아먹어야 소화가 되죠. 용에게 깨물리면 내가 죽습니다. 알아요? 그 이 세상이 용의 세상인데, 가면 막 깨물어요, 깨물어. 그렇게 피해서 가야 되고, 그거 가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빠 한번 가볼까요? 응? 그거 가면 죽습니다. 물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이 그거 가지 말라, 그걸 가지 말라. 예? 그럼 바벨론은 누가 잡느냐? 다른 천사입니다. 그 다른 천사 7장에서 무슨 인을까지 나왔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다른 천사 본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다입니다. 다른 천사가. 이거는 얘 뱀이 성경대로 나팔 4개 불고 이 땅, 이 지구 땅 3분의 1을 먹었습니다. 그 이 큰 항소 같은 이 공산당 등에 여기 항구 파리만한 게 하나 붙어가지고 파리가 항소야, 항소야. 내 7월 15일로 잡아먹, 날짜 잡아놨는데 알고 있느냐? 놀고 있는데 니가 날 잡아먹어? 어, 두고 봐. 예. 그 7월 15일 날 초막절에 공산당 망하지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이 대표자들이, 이 대표가 한국의 유다 땅에 들어와요. 이게 이사야 36장, 7장이라니까요. 그 히스기야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룻밤에 죽여버렸죠?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 이미 75년도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면서 풍년을 먹으면서 앞으로 한국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해마다 풍년이 오고. 아, 6.25 때는요, 미국의 밀가루, 우유가루 얻어먹고 살았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요, 수요일 날, 뭐, 하얀 드럼통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한 통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분유래가 분유, 기름 깬 분유, 그리고 그것을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때 브레버 먹고 바짝 말랐는데, 막 한 줄은 잡아서 한 줄. 그러게 그다음 한 시간 되면 화장실 가서 샀다니까요. 잘 하는데 뭐 감당을 못해요. 응? 왜? 안 먹던 장자에, 뭐, 기름깨 그렇다니까 장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이카노, 완전 대도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유가루 타가지고 밥사발, 밥솥에 쪄가지고 도시락에 벤또에다가 그 학교 가서 또 먹기도 하고, 그 과자 그게 맛있어요. 그죠? 조금 먹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밀가루 하얀 거 먹고 빵 떠먹고 한국 밀가루 새카맣잖아. 그게 좋은 게인데 까만 거는 싫어. 흰 게 좋다고. 그래서 구제품 밀가루 받아서 빵 떠먹고 국수에 먹고. 예? 국수가 먹긴 좋아요. 매끈매끈한 게 하얀 게 좋아요. 그런데 보면 해로와 방부제 섞여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얻어먹고 살았어요. 2년 농산물. 예? 미국 부자가 먹고 남은 거. 우리나라 구제 줬다, 구제. 이제 우리나라는 구제품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옷까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와사성 어디 입었는데, 시골에 와사성 없을 겁니다. 근데 옥양목 차려 가는, 그때 옛날에는 삼배 옷이나 무명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외국에 오는 것은 이런 옷같이 아주 얇고 보드랍고 매끄러워요. 근데 일본이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좋더라, 이야. 떨려도 딱 입고 동네 골목에 폼 재는 거지. 내가 이래서 와사 입었다 이게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요. 참 웃었고 웃음이 나와요. 응? 옛날에 가난할 때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요. 옷이 천지야. 옷이 막 발에 걸렸다 벌써 버릴 작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옛날 신발 하나 사면요. 몇 년씩 신는데 요즘은 신발이 몇 컬이에요 도대체? 그만큼 우리가 잘 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 하나님은 한국 하나님이요. 그래서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부처가 도와줘. 호국 불교 틀렸다. 기독교 불교. 기독교가 한국을 살렸다. 기독교가 호국이지. 불교가 호국이 아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건 하나님 보호지. 애국가 그러면서 허선하냐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애국가는 안 부르도 된대 또 미친놈이. 응? 애국가는 그냥 국가가 이렇게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지. 그게 야당이야. 야당 국회의원이 소위. 그 이 새끼인가 저 새끼인가 모르겠네. 응? 말도 안 돼서 라 아니야. 그러면 바벨론이 망하는 게 기분 좋지요? 근데 계시록에는 바벨론 망한다는 것이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 우리는 바벨론 때려 부수러 왔다니까요.
그렇게 스가랴 4장에 수르바벨 재단이 바벨론을 박살낸 거예요. 태산이 평지된다. 오늘 바벨론이 태산같이 높아졌어요. 근데 수르바벨의 머리 돌고 다림질로 뒤집어 풀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산에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경 세제 가면요, 그 세멘트가 나옵니다. 세멘트 공장에 온통 산이 세파나 산입니다. 돌산, 돌산. 그런데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쫙 뚫어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딱 폭파시킵니다. 그럼 산이 뒤집어집니다. 오늘 공산당 사상이 육자비계 사상이 세상을 딱 접었지만요, 대한민국에서 구멍을 팝니다. 구의사 구멍을 그거 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약을 장신식해서 7월 15일날 딱 눌리면요, 빵 하면요, 그만 우리나라 선진국가 되고 공산당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알곡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초막절만 지키면은 다 모여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사야 45장에 서방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네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이제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렇게 예언을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끼리만 있다가 연습하고 훈련받고 또 다듬어져서 지금 다듬는 시간입니다. 예? 그 다듬을 때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도 다듬어 주세요. 나도 이렇게 몸을 맡게 하나님께 드리니 몸입니다. 그 다듬어 가지고 예수같이 다듬어 가지고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내보내면 누굴 죽을까요? 지금 나가면 기분 나쁜 마음 슉하고 불 나가면 죽잖아. 지금 안 되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믿죠? 공경하시죠? 명령하면 따라가요? 따라요. 버리라면 버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떠나라면 떠나고. 많이 듣던 소리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했어요. 세 가지. 고향을 떠나라. 예. 아들 내게 바치라. 예. 이스마엘 버리라. 예. 버렸어. 응? 하나님 시켜드렸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야 된 거예요. 그 다른 천사가 우리 재단입니다. 다른 천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재단이 다른 천사 재단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때에 땅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땅이 캄캄합니다. 언제부터? 9장,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부터 어둠이 덮였어요. 해와 공개가 덮였습니다. 근데 이 자연계의 해와 달과 별은 아무 변동이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햇빛입니다. 예?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허락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에 비해 두셨네. 꼭 죽은 것 같으네. 누가 죽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이 불렀죠? 그 영혼군 줄 때 부르는 찬송이고, 우리는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돌진은 같이 가는 거요. 어? 따로 가면 안 돼요. 한 단체 하나요. 예? 죽어도 살아 사나요? 예? 그럼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마음과 뜻이 같아요. 수르바벨 단체.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요. 여러분요, 사진을 찍어본다면요,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모간지 밑에 든 게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알아요? 이거 잡아째가지고, 뭐, 때를 발라서 사진 찍으면요, 지약이 꽉 차, 제에 바이러스가 오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세입, 저 항생제를 뿌려가지고, 이 마귀의 세균을 죽여야 된다는 게. 그, 새길 걸 새기며, 하루에 뭘 제한다? 제약을 제한다.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걸 새겨야 돼. 오늘도 새겨요.
다른 천사의 권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은 여잔데 짐승을 탔잖아요. 그 짐승이 바벨론을 얻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협상주의, 다원론, 세속주의는 마귀가 쓰는 성전 방마당인데, 그래, 이용하려고 얻고 다녀요. 그 좀 무겁지만은 참아 얻고 다니다가, 이제, 시온산 정부 왕권에 수호가 차면요, 짐승이 딱 서서, 음녀냐, 예? 내려와. 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네 신랑 아니야. 너 신랑은 예수냐? 너는 신랑도 못 만나고, 내가 신랑 좋아하지? 너는 내 밥이야. 너 불곡해 먹을 거야. 그러죠? 그 후삼년에 가면은, 바벨 교회는 공상다 밥사발이. 여기도 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하도 전도 안 하고, 하나님 거 도둑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면은 하나님 안 끼워주니까. 어? 안 끼워줘. 정신 차려요, 지금요. 아, 내가 뭐 숨 쉬고 밥 먹는데 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아, 내 마음대로 아니야. 주님 뜻대로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 내가 안 죽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 26장 51절 2절에 쭉 보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지 말라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된다. 베드로야, 네 칼 가지고 지금 이 노마 군대 맞겠냐? 내가 하늘에 12형 천사를 불어내리면은 이 노마 정부 박살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놈이 날 잡았다 십자가 못 박겠노?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너희를 구원하는데 그 비밀을 베드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았다면은 노마 병장들이 예수를 안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이고 망할 바에 왜 죽이겠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 가는 놈들은 십자가 비밀 모른다 안다? 모른다. 오늘 수르바벨 비밀도 모른다. 바벨론이 망하도 모른다. 소련이 75년도 망가진 것은 스가랴 사령을 모르니까 모른다. 우리는 안다. 우리 이겼다. 두 번째 이겼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택하면요, 스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현재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놈입니다. 너 꼭 다윗 같은 애, 맞습니다. 내가 다윗의 동생입니다. 그래야 시편이 내게 들어오고, 다윗 왕국에 오지요. 나는 다윗과 다릅니다. 다윗의 그 못습니다. 죄만 짓고요. 나는 죄 절대 안 짓습니다. 네가 그러면 네 하나님 해라, 그만. 네? 2절에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오늘 세상은 자꾸 건설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신도시를 만듭니다. 정부를 만듭니다. 응? 프리메이션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단일 정부. 유럽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이 하나 나온다. 유럽에서 나온다. 그 EU에서 나온다. EU 공동체에서 대통령을 출마시켜서 하나 나오면 이 세계를 다스린다. 자기도 계획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주자다. 그래. 마귀는 마귀지만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자기들끼리 해볼 하지만 하나님 아니다. 나는 일곱째 머리에게 정권 맡겼다. 42살. 그래서 무너진 세상이 오늘 바벨론입니다. 이 지구는 무너집니다.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몸도 날 때부터 무너진 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약해지고 힘 빠지고 병들면은 이 몸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공동먼지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 육체가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심었습니다. 피와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구원입니다. 이 생각 바뀝니다. 예?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갈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850명 목을 잘랐습니다. 원수. 그리스인지 목을 잘랐어요. 그게 그리스인지 이 대왕이 이세벨 옆에 내가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와요. 아무리 능력인 종다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싸울 때는 이겼지만요. 싸움 끝나면 도망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냥 하루를 걸어가니까 못 가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맥도 빠지고 배도 고프고 강량이 무슨 뭐 떡이 있어 밥이 있어 무슨 열매가 있어 그 하나님이 걱정이라 그래서 가시나무 밑에 노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피곤하고 그리고 잠이다 가면 잠이 들었습니다. 뒤에는 원수가 따로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야 빨리 갔다 와 조심하고 빨리 떡 가져가 물 가져가 그 엘리야 깨웠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얼른 잡수시오. 얼른 갑시다. 그 원래 피곤하고 잠잘 때는 한 번 먹고 하니까 몇 번 먹어야 되지. 한 번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또 깨워서 두 번 먹고 가자 하고 40일 걸어가니까 하나님 산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가 불병거가 오더니만 엘리야를 딱 태우고 올라갑니다. 근데 12번째 바깥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데려왔어요. 야 이리 와. 인수인계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대신하라고. 그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두루마기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바깥다가 별걸 다 보겠네.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명령했습니다. 엘리사야 너 뭐 죽고 뭘 원하는 거야? 뭘 가지고 싶어?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어? 뭘 원하겠어요? 뭐 아파트 100채만 주세요. 아니야? 그 뭘 원하겠어요? 당신의 영감을 배나 주세요. 자, 욕 그 영적 욕심을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왕권을 같은 것을 큰 거 주세요. 해야 되지. 뭐 조그만한 게 달라가면 그 배짱이 없는 거요. 이 신앙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왕권을 큰 거 주세요.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겠지. 그래서 두루마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서 입고는 옵니다. 오다 요단강에도 흘러갑니다. 금방 배웠잖아요. 옷을 벗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는 엘리사인데 바깔다가 왔습니다. 농부입니다. 다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고요. 그참 옷이 두루마기 쓸만하다. 능력이 두루마기다. 근데 지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동네 애들이 엘리사가 대머리야. 대머리. 그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어? 뭣도 모르고. 그게 엘리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건세 종들은 조심해야 되거든.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 종인데 머리 빠졌다고 뭐 그게 뭐 보기 싫냐. 괜찮다 하면 되겠네. 이놈들! 했더니 산에 곰이 나와서 애들을 42명을 깨물어 죽였어요. 아 이놈들 무서워. 응? 그 이런 말세 정도요. 함부로 건드리면요. 이놈들 가면 큰일 납니다. 화내 가지 마세요. 응? 그래서 6.25 때 말이요. 우리 한국의 6.25 50년도 북한에 살던 양충신 목사와 사람이 양씨, 성이 양씨야. 양씨 손들어. 양씨, 양씨 오라 안 왔나? 아, 안 왔구나. 안 왔네. 왔어요? 왔다 갔어? 양씨가 왔다 간 게 양씨인가? 양충신 목사님이 한 30명 교인을 데리고 월남합니다. 피난 오는데, 임진강 오니까요. 배가 다 이쪽 가버리고, 먼저 가서 타고 가가지고 배가 없어. 어? 그 수영해서 배를 가져다면 돼. 수영할 사람도 없고. 양춘식 목사가 옷을 벗어서 이제 엘리야 생각이 나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 양춘식 목사 북한인데요. 나 남한에 가는데 인정가가 갈라지라 이렇게 딱 때리니까 우아기가 물속에 폭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케. 양충신 목사 선지여 사도요. 사도잖아. 지금 여기 영락교회, 순봉원교회 모든 서울의 큰 교회들은 사도잖아. 그렇게 선지가 아니잖아. 그렇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것만 전하잖아. 그렇게 따부시지 따라갈 수가 없잖아. 앞이 모르니까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KNCC가 9개 교단에 나왔잖아. 그 따부시지 따라가잖아. 그게 사탄단체인데 프리메이션 단체인데 영적으로 지금 밤중이요. 어느 교회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앞이 캄캄해.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첫째 교회를 세워놨어. 육가모책에 따라서.
치안포를 정해놨단 말이요. 그래서 동방에 해뒀는 데서 다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 건세준 수르바벨이란 말이요. 그 학계 2장에 수르바벨을 하나님 인으로 택했다. 여러분 도장 아무나 줄 수 있어요? 어? 다 사기꾼인데? 사위도 딸도 동생도 다 사기꾼이야. 인감 도장 맡기면 다 사기친다니까요. 그 맡기려면 나한테 맡겨놓으세요. 난 사기 안 치니까. 예?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근데 한 사람도 안 맡기대. 안 맡기도 되겠지. 만약에 맡기려면 갖다 맡겨놔서요. 나는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그 우리 이 목사도 사기를 잘 당해요. 너무 마음이 고우니까 상대방이 말하면요. 그들 그런 참인 줄 알고 그래서 도장도 찍어 줬다가 사기 당했잖아. 보증 썼다가 쌀 300가마니. 누가 내가 보증 써줄까요? 쌀 300가마니? 자, 바벨론은 뭐냐? 마귀다. 귀신이다 이 말이요. 그 땅에 걸 좋아해요. 마귀는 돈을 좋아해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뭘 외치느냐? 돈 벌어 부자 됐다가 아니고 세상 무너졌다. 세상 무너졌다. 세상 끝났다. 70년 끝났다. 세일의 전쟁이 다 끝나간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야. 그게 모스크바 소련은 귀신의 처소요. 용의 집이 용의 집. 절간도 불교도 용의 집이요. 모든 마호메도 이방종교도 마귀의 집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학교에서 구의사밖에 없어요. 하나입니다. 애교당 중앙재단.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에 성령 음행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음행은 7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 음행은 1계명, 2계명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구약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간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안 주면은 사랑 안 받으면 간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가 더 사랑스러워, 세상이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다 예수 믿어도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 사랑해. 세상으로 가는 거요. 그 모세 때는 60만 돈씩 갔다니까요. 여기 먹고 살게.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그럼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죠. 14만 4천 명은 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 관리해서 세상에 오락해도 안 갑니다. 예? 세상 다 준다 켜도 예수가 안 바꿉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동작구가 무너진다 합시다. 오늘 밤에 동작구 무너진다 하면 알면 도망가야 되죠. 어디로 가? 안양으로 가? 어디로? 대전으로 가? 오늘 밤에 동작구가 팍싹 무너진다 하면요 이거 사실 알면은 거기 잠잘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야 되지. 그러면 지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지구 무너지면 도망가야 되도록 하늘로 가야 되지. 누가 데려가야 가지?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늘로 가느냐? 아니면 땅속에 들어가느냐? 2판, 4판이에요, 지금. 그 하늘로 갈 사람은 계시록을 증거 맞춰야 돼. 그래, 안 하면 안 데려가.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계시록 책을 가져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쩌래. 이걸 알아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도 영이 통해요. 어? 이 책은 보통 책 아닌데 받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감동이 안 돼가지고 주면요. 받는 사람도 감동 안 돼서요.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 쓰레기 장이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였으면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땅의 대통령들. 땅의 주권자, 부자들, 잘난 사람들은 마귀하고 동참하고 마귀의 종이라 말이죠. 음행했다. 땅의 상고들,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마태 16장 24절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따라합시다.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냐? 최고가 목숨이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 목숨 주러 왔다고요. 그게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앞에 사랑하면 안 된다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마음밖에 없지 몸이 행동이 안 됩니다. 성령이 강제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왕권 받습니다. 예? 아무나 순교 못해요. 성령이 순교시켜요. 예? 아무나 자살 못해요. 귀신이 자살시켜요. 예? 성령이 자살한 사람 많이 나오죠. 어제 뉴스 들으니까요. 1년에 세계에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야. 100만 명. 100만 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보다 더 많대 숫자가. 전쟁에 죽는 사람은 100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국가에 우리나라는 자살 1등 국가예요. 자살 1번지가 한국이에요. 죽으실래? 내가 죽어줄게. 뭐가지 늘리면 죽습니다. 어? 죽고 싶어요? 아, 살다 보면 우울증하면 아이고 죽어. 막 하늘 땅에만 딱 붙어버리라고 죽으면 아, 나 참 되게 화났는가 봐. 하늘 땅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 그런 말 뭐잖아요. 그게 선악과 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면요. 아이고, 빨리 복음 전해. 빨리. 그래. 개그, 막 개수도 나가는 거예요.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 험과 태가 없도록 곱게 나냐는 새길 말씀 새겨서 변화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는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심판의 사명입니다. 예? 그게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신경질 날까요? 그래서 수륩바벨을 공격하는 거예요.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가 들어보니 앞으로 될 일인데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은 알곡이요 거기서 나와 불타는 세상에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재앙에 쏟아집니다. 일곱 대접 재앙 대접입니다. 16장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장모님들이 우리 선악간에 기록을 해요. 뭐 했느냐?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성신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일하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함 따라 벌 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남 살리려고 기도하고 애쓴 사람, 전도한 사람은 생명의 멸관이 오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지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 떨어지면 종족 백성 멸류관이 없습니다. 일해야 멸류관 받습니다. 일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일입니다. 산제사 예배를 바로 올려야 되지요. 몸만 오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해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야 하나님 받는 예배인데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 가르쳤죠. 마태 22장에서 몸을 다하고 목숨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 계명입니다. 첫 강령입니다. 사랑의 강령.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 공산당 정권, 프리메이션 정권, 온 세계 사탄들은 하나님 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천사에게 철장을 쳐주면서 네가 내 돼지 가서 두드려 부수라고. 항아리 같은 거는요 망치로 치면 잘 깨집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철장 것은 철이고 이 지구는 항아리 질그릇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러분은 예수를 영화롭게 해야 되지요. 자기 몸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았어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이거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의 장로교에서 쓰는 소요리 문답의 제1문입니다. 1문 1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다 배웠지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도 배웠어. 나 고등학교 때 배웠다니까요. 뭐요? 하나님을 영화로 간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겨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107문까지 있어요. 알았어요? 그 장로교에서 성경에 뽑아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 소요리 문답이 문답집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요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노아 때에 방주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 안 탔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 영들이 천국 가서요 못 가서요 지옥 갔다니까요. 24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들도 피로 샀다니까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건져냈다고.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제멋대로 믿잖아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안 버려요. 그러면 때렸다 양심 못 먹잖아요. 그는 천년 동안 버려서 지옥 갔다가 오는 거예요. 지옥 갔다가 와서 무궁세계는 갑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자기를 뽐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 많이 자랑했어요? 몸 자랑, 몸 맵시? 예? 자랑 안 했어요? 또 설날 옷 좋은 거 사니까 또 옷 자랑했지? 내가 폼이 나느냐? 응? 그래서 젊을 때는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다 한갑 진갑 지내면 그럼 번데기 되고 마는 거야. 그렇죠? 그 우리는 뭐야?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건세 자랑이라 땅에 기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나는 여러분 볼 때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80, 90 된 사람 보면 어쩌노 어쩌노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걱정이 되고요. 또 젊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늙은 사람들이지. 다 한갑 지난 사람들. 근데 나이란 것은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성경 보면요. 예? 하나님이 어리다고 안 데려갑니까? 요즘 새파는 사과도 떨지고 새파는 감도 떨죠. 그 안 떨진 것도 있어요. 태풍 불 때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라 첫째 아가 지나가면 다 떨죠. 둘째 또 떨죠. 셋째는 다 떨어져 버려요. 3대 아가 지나갈 때 안 떨지면은 주님이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줘야 돼. 그렇게 자기를 영화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영화로 하자. 그러면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럼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4시 10분에 네? 4시 10분에 인터넷 본 사람 손들어 봐요. 우리 교회들 몇 명이 되나? 한 번, 두 번, 세 번. 어, 도지사도 봐? 할아버지가? 아, 손들어 봐요.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어, 오늘 아침에 23명 왔던데. 어, 저 또 하나 있어? 응. 그 몇 명,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 있네. 그쵸? 어, 나그네. 우리 교회 아니면서도 우리 새벽 4시 설교 듣는다고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세요. 4시 한창 단장 볼 때거든. 아름목 귀신이 잠자리 할 텐데. 그때 마귀를 뿌리치고, 예배한다는 정말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응? 근데 예레미야서 들어야 돼요. 2600년 전에 예레미야서는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때 역사, 아니, 우리 역사를 미리 해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그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섭섭하다니까요. 하늘 양식 줬는데 만나러 왜 안 먹나 이 말이요. 썩을 양식 먹지 말고 영생 양식 먹으라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동방 역사 세일 자랑, 세일 역사 자랑해요. 사명 다 하는 겁니다. 그러 하반지를 보니까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여자 왕이라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리라 하니, 이게 교만인데요. 이 바벨교회, 천주교, 교황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 죽이는 예수의 교황님, 살인자들 모이는 살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 심판 13장, 14장, 47장 바벨론 멸망, 예레미야가 받은 바벨론 멸망, 다니엘이 받은 바벨론 멸망, 응? 다니엘 5장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 했죠?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베사살이에요. 1,000명을 모아놓고 술을 마셔. 그날 밤에 죽을 날짜요. 그날 죽기 위해서 파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 하나님 손가락이 글자를 썼어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 근데 박사가 몰라요. 아무런 사람도 점쟁이도 몰라요. 그 글자를 하나님이 택한 위에서 지혜준 다니엘만 알아요. 그 다니엘 불려갔어요. 다니엘아, 네 속에 거룩한 영이 계시지. 이 글자 읽어보고 해석해줘. 예. 다니엘이 안색이 변합니다. 왕이요, 오늘 밤에 죽겠네요. 오늘 밤에 끝날입니다. 매네매네 끝났다 끝났다. 응? 당신 나라 바벨론 70년 됐어요. 나라가 갈라져서 메대파서로 갑니다.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게 고래색 올라왔어요. 다리와 같이 수문을 열고, 바벨론 수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베사살 보고 잘랐어요. 그게 70년 연대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1905년부터 70년 되면 75년도지요. 이 히스기야 14년인데 소련이 망했어요. 징조가 풍년이에요. 그런데 왜 눈에 안 보이느냐? 아, 눈에 안 보여도 망한 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눈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영적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마리아 안 봐도 괜찮아. 성경 보면 돼. 성경 이루어졌다니까요. 구원은 결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건 순종만 남았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택했으면 순종할 거고 안 택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예. 어떻게 귀신의 자식이 세실에 갑니까? 뭐 갈 수 없잖아요. 안 보내주는데. 그래 애써야 됩니다. 순종 안 되거든. 왜 순종이 안 되는지 금식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순종 안 하는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못마땅해 순종 안 하는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을 살펴야 되죠. 남 보지 말고, 응? 자꾸 남의 말 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서 자신을 말해요.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세계적이라고요, WCC가 세계대회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14총회를 초청했다고요. 세계화가 바벨론입니다. 세계화는 안됩니다. 진리적으로 적어도 진리가 자유를 주지 진리 아니면 안됩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하 있도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이 시간이 한 시간이죠. 날일자인데, 한일자인데, 그러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핵이란 것은요, 퍼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본의 폐망이 왜 왔어요? 일본이 폐망 안 하면요, 한국을 놔주잖아요. 8.15 해방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B-29로 원자탄 두 개 싣고 왔어요. 8월 6일날 떨어뜨렸어요. 8월 6일날. 예? 근데 일본 사람이 얼마나 깨가 많고 의심이 많은지 미국 사람이 삐라를 부렸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질게 피난 가라. 삐라를 부렸어. 비행기 타가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 주소 보고, 에이그 공갈 무슨 원자탄이, 어디서 원자탄이, 처음이거든요. 원자탄 뭔지 몰라요. 그런데 바보 같은 거는 그래 불발하대. 그 보따서 도망가는 거 있고 살았어. 근데 약발은 고향에 밤눈 얻어가지고요. 자기만 믿다가 불타 죽었어. 근데 양산에 이목사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일본에 살았대요. 근데 자기도 원자탄 바람에 날아갔대.
날아가는데 자기 살던 데서 정신 잃어먹고 일라보니까 50인치밖에 떨어졌다 캐. 근데 살았어. 근데 발바닥이 쭉 째졌다 캐. 어디 찔려가지고. 우리 제가 점촌에 있을 때 겨우 간증했어요. 일본에서 원자탄 터질 때는 살아남았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람에 날려갔다는 거죠. 요즘 허리케인 미국에 바람이 있죠. 자동차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죠? 원자탄 그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신사적이요. 분명히 폭탄 떨지 해놓고 떨어뜨렸지. 비밀이 아니요. 응?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한 시간 불탄다 해놓고 불태워야 되지. 안 태우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요. 그렇죠? 그 불탈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하늘로 가야 돼. 이게 아마겟돈 불이거든요. 16장에서 연회를 시에 꽝 하면요 불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죽적이면 태우지 알곡 태우겠어요? 알곡 다 골라놓고 죽적이만 갖다 태우는 것이지. 여러분 알곡이요 죽정이요? 알곡 같아. 알곡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 알곡인지 죽정인지. 응? 알곡은 어떤 사람이 알곡 이렇게 했어요? 뭘 맞춰? 증거를 맞춰야 돼. 작은 채 꿀같이 먹고 증거를 맞춰야 알곡이 돼. 그래서 사람 발자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돼도요 불타면 소용없고 지금 뭐 비서가 돼도 올라가면 큰일이 하는 거요. 어? 그 세상 계급은 뒤죽박죽이고 하늘의 계급이 문제요. 우리 지구촌에서 하나님 신학을 졸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 미국 사람 알더라고요. 하늘의 수륩바벨 신학교 지상총회장 김아무개. 어? 그렇게 이메일이 와요. 목사님 그랬죠? 그 목사님은 우리 중앙재단을 죽기 살고 따라가겠대. 응? 왜? 아무리 검증해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서적으로, 설교적으로, 본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뭐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아당겨서 끌려온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미국 집사람들이 그래, 그 말해요. 그저 오다보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답이래. 당신이 어떻게 이 복음 받았어요? 그럭저럭 오다보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다보니 여기 왔다. 아무 목적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냥 끌어당겨서 왔다 이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택했어요? 그분이 택했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나 택했어? 내가 네 택했어? 너 안 택했지? 내가 너를 택했다 제자로. 택한 분이 알고 택했다니요. 그래서 열쇠 맺겠죠? 열쇠 받고 도망갔거든? 베드로야, 열쇠 내놔, 빨리, 열쇠 내놔. 왜요? 다른 사람 줄였고, 다른 사람 줘도, 그는 또 도망가. 다 알고 줬기 때문에. 그럼, 수륩바벨 머리돌, 수륩바벨 다림줄, 수륩바벨 측량줄, 수륩바벨의 목줄, 수륩바벨의 소년, 수륩바벨 인도, 하나님이 알고 줬지. 줬다 뺏을 거면 뭘 줘? 줬다 뺏으면 안 되지 않아요? 응? 뭐, 줬다 뺏으면 어디에 못 난다 하더라? 줬다 뺏으면 안 되지. 한번 주면은 알고 줬으니까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할 힘이 없어요. 그래.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학계서를 줄 때는 13만 4천 인치라고 준 거예요. 그건 한해서 아직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혀주는 거예요. 지금 부지를 뿌려놔요. 그냥 막 뿌려, 계시로 뿌려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초막절에 다 오게 되는 거예요. 12절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진주와 세마, 포와, 그 오늘 세상 물건, 모든 뭐 백화점이나 모든 시장의 물품이 이런 것이에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간 값진 나무와 진유. 진유는 노쇠입니다. 진유는 노쇠가 진유라고 해요.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남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더블 시지 영혼도 팔아요. 사람 모아가지고 마귀한테 넘겨줘. 응? 스가랴 11장에도 못된 목자들은 양을 사고 팔지요. 응. 바벨로나 육자배기야 공상당 놈들아, 네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 지구 종말에 모든 것들은 다 불사격이 돼요. 새하늘 샜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구의사 소망 두세요. 전도의 소망 두세요. 새 시대가 받을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모든 교파들 교회가 땅의 재산권 땅의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운동합니다. 그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응? 단체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합니다. 왜? 불타는 소용없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록 지내야 되는데 지금. 응?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늘을 이르베 사던 하나님의 종들인데 선지자 순교자들,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러면 바벨론 망하는데 박수쳐라 그 말이죠. 세상 불타는데 박수치란 거예요. 예? 박수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집에 불 나면 아 불 타다 박수치면 손 들어봐. 없잖아 지금. 그 거짓말이잖아. 그 따라합시다. 남의 집에 불 나면은 박수치고 내 집에 불 나면은 박수 안 치고 이 도둑놈아. 이 지구가 다 불탈 것인데 박수 칠 수 있느냐? 자리 끄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3년 반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래야 되거든요. 21절. 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신원이죠. 이사 61장 신원의 날, 은혜의 해.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심판의 대상자가 666이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인데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지구를 맷돌로 비유했어요. 바다에 맷돌 던지면 풍하면 안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동고모라가 안 보여요. 푹 빠져버렸어요. 사해바다가 됐어요. 또 검은고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엘서 2장 보니까 신랑도 신부도 다 성전에 와서 부르짖을 했죠. 이제 5개월 되면은 지금은 결혼도 하고 초상집도 가고 잔치집 가지만은 한란 터지면요 가지 말라 했어요. 여름에서도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왜? 바벨론 잡혀갔겠는데 정신 차리지. 지금 결혼할 때나 그 야단쳤거나 지금은까지 괜찮아. 결혼하세요. 결혼하사 하시라고요.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복술이 점쟁이 복술이죠. 그 세상은 다 마귀 세상인데 점치고 꿈꾸고 환상 보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금은 미혹시키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가 한 마리가 미혹시켜 사람을 잡아먹더니 오늘 용이 공상당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미혹시킨 것이 공상당 협상 평화공존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지구에서 아벨로부터 수많은 피가 흘렀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갚아준다고 약속했어요. 마태 23장에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신원의 날인데 원수를 갚아줘. 그 원수 되지 말고요. 예수 친구 되라고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 아름답습니다. 그 잘못하면은 바벨론에 가기 쉬운데 바벨을 잘라버리고 시온산 정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을 두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마음을 보자는 겁니다.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각 막힌 것 없이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시슴받으면 되는 겁니다. 31장 성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해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만대를 정하시고 그 시간표를 7대법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아버지 책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선악과를 범한 아담은 흙으로 갔지만은 우리는 예언의 등불을 다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여,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 못하면 벌받는 것이니 공의를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해서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큰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과 축복을 세매장막 동방땅은 한국유다 서울에서 구의사재단에서 받고 있사오니 그 비밀을 누가 알겠나이까.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자기 과거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인도를 받는 양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성복 주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쳤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열매 많이 맺도록 복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저희들이 일거수 이투족을 지켜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파수꾼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